자, 봐요. 비거리 내는 거. 자. 한 번만 더 때려봐요. 이렇게. 한번 힘차게 쳐봐요. 자, 좋아요. 자, 앉았지. 제가 앉았지. 자, 요거. 아마 우리 민아 씨는 힘 전달에 약해. 힘 전달. 제가 딱 봤을 때. 이거 때릴 때 가속 감속이라는 게 있어요. 가속, 감속, 가속인데, 이제 실제로 내 몸에서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할 줄 알면은 공이 빡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이거 영상에서 나 이거 많이 학생들 많이 가르치는데 한번 따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와서 딱 오다 보면 여기서 봐요. 이렇게 덜덜덜 하잖아요. 요게 감속하는 거거든요. 감속할 때 얘가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감을 한번 휘둘러 봐. 자, 방금 요거 여기까지만 멈춰요. 예, 거기까지만 한번 해봐요. 그 봐, 그 안 되잖아. 예, 거기 민아 씨가 이거 봐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봐요. 얘를 아니 해봐. 올라갔다가 이 팔 자체를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손을 손목을요. 탁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 네, 손목을 그렇죠. 네, 봐요. 자 봐. 네. 이런 느낌하고 봐요. 봐. 네, 뭔가 봐. 이제 우리가 팔을 찰 때 탁 이렇게 멈추잖아요. 네. 탁 할 때 이런 느낌을 탁 이렇게 해보라고. 네, 그렇죠. 탁 이렇게 해야 덜덜덜덜 한 거 아니에요? 해봐요. 또. 또 해봐요. 그거를 봐요. 몸하고 탁 이렇게 해봐요. 다리를. 그렇지. 그런 느낌. 스톱. 딱 이때 요 손을 이용해야 돼. 손을 이용 안 하니까 손목을 꺾어야지. 꺾어야 이걸 하지. 세게 가. 그렇죠. 그거. 그렇지. 잘했네. 이제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크게 들어와. 그리고 거기서 멈춰봐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이거 잘했어. 지금 잘하신 거예요. 해봐. 아이고 잘하시네. 옳지. 지금 잘해.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했던 거를 이제 여기 와서 해봐요. 그렇죠. 또 해봐. 그거를 달달달달 소리를 내야 돼. 그거를. 자, 근데 나 봐봐. 그게 왜 안 되냐면 봐봐요. 민아 씨가 갔다가 여기 봐요. 이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힘이 많아서 미처 이 클럽의 스피드를 손목과 팔의 스피드로 낼 수 있는 거를 이 몸으로 이렇게 자꾸 이걸로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봐요. 여봐요. 여봐요. 여기를 우회를 탁 털면 탁. 봐요. 탁 할 때 여기다 달달달 움직이게 이렇게. 탁. 이렇게. 자, 해봐요. 다시 그대로 달달달. 잘했어요. 자, 얘들 꺾었잖아요. 자, 천천히 내려와. 봐봐요. 내려와서 여기서 탁 한번 요쪽으로 가고 여기서 멈추는 거야. 봐요. 여기에서 멈추는 거야. 그러면 탁 털 때 탁 하고 빼. 해봐, 손이 빼봐요. 요거 해봐요. 탕, 탕, 요거 하자. 탕, 탕, 손목을 그렇죠, 부드럽게. 탕, 탕, 탕. 요 느낌이에요. 요게 지금 여기 파리채를 탕 빼는 거예요. 해봐요. 탕, 요 느낌을 지금 요거 와서 탕, 이렇게 해야 돼. 손목을 써야지. 괜찮다. 괜찮아요? 탕 하고 빼봐요. 이제 이것만 해봐. 빠르게. 더,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멈추잖아요. 딱 멈추는데 헤드가 와서 탁 달달달 때려야 돼. 그렇지. 더 빠르게. 얘가 갔다가 와야 돼. 자, 그걸 좀 더 달달달달 해봐요. 자, 그렇죠. 그렇죠. 잘하네. 근데 봐봐요. 조금 요것만 봐봐. 이제 몸 회전해가 요걸로 와서 이렇게 하려지 말고 팔을요. 어깨를 봐봐. 어깨를 좀 그렇지. 그렇게. 이거요.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잘하네. 이게 이제 스피드를 내릴 때에 가속 감속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거예요. 네. 거리를 내려면 이 오른손이 끌고 와서 막 이렇게 다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끌고 와라 이런 말 안 하잖아. 이거 다 알아 사람들이. 네. 뭐 이래갖고 마지막까지 와서 이게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몸이 반응하고 클럽이 반응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제 그 아마추어 분들 제가 레슨하다 보면 그분들은 뭔가 자 오른팔은 어떻게 하고 왼팔은 어떻게 하고 발가락은 뭘 어떻게 막 이렇게 내가 이거 물어보면 막 몸이 막 내가 비꼬어져요. 아직도 그렇게 헤매고 계시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수학 공식처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내가 그냥 몸에 맡기고 몸에 반응하고 그냥 단순히 나 프로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응을 해야지 꼭 내가 자 순서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가고 나서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요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몸에 얼마나 힘을 주고 끌고 올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지. 그냥
이거 하는데 저당으로 나오게 하잖아요. 내가 이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안 해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봐요. 지금 내 거 방금 봤잖아요. 그걸 한번 해봐요. 탁탁탁 이렇게. 자, 비거리니까. 네. 내가 보니까 수익 궤도 내는 건 탁 잡았어. 벌써 그 SBS 그 진행을 많이 해가지고 골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분석을 한번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헤드 스피드가 네. 빨리 그려나지. 네. 근데 헤드 스피드에다가 스매시 팩터 정타율이 좋으면 볼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네. 어, 그래. 그럼 볼 스피드가 어떻게 빠를 것이냐. 그럼 헤드 스피드가 빨라라. 또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스피드가 빨랐다 하더라도 내가 때릴 때 상향 타격으로 쳤느냐 깎아 맞았느냐 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줘 봐 그거. 이게 뭐죠? 응?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들은 얘긴데. 네. 그러니까 무거운 거 휘둘러야 되냐 가벼운 거. 무거운 거냐 가벼운 거냐. 그래서 막 무거운 거 아령 들고 하는 애들도 있고 헤드 스피드를 늘리려면 무조건 가벼운 거를 휘둘러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나는 가벼운 거 추천. 가벼운 무거운 거 거보다 가벼운 거 안 다쳐야 돼. 네. 저도 아. 지금 스윙할 때 가벼운 걸로 계속 연습해요. 네. 안 다쳐야 돼. 네. 무거운 거는 스피드 내는데 그것도 도움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근데 나는 아. 가벼운 게 최고 좋아. 특히 두 여성분들. 두 가지 방법 중에는 무조건 가벼운 걸로. 저 때려. 한번 때려봐. 털어봐야지. 어, 그리고 탁 털어. 그렇지. 그 탁 털 때 세게 때려봐. 좀 세게. 그렇지. 그러니까 때릴 때 뭐냐, 왜가 멈출 때 봐봐요. 멈출 때 멈출 걸 예상하고 멈추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멈추면 안 되고 봐요. 얘를 팍 가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탁 하면서 잡아줘야지. 이제 때리고 멈춰야지 하면서 해버리면 속도가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데 멈춰요. 싸대기를 한번 때리듯이.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얘 맞아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더 빠르게. 딱, 그렇지. 딱 때리자마자 봐요. 탁 때리자 빼봐. 이번에는 봐. 때리자 뒤로 살짝 빼는 느낌으로 해봐. 그래. 그렇죠. 그렇게 탁 빼야 돼. 오! 지금 잘했어요. 봐봐. 자, 이제 봐요. 해봐요. 자, 서봐. 자, 봐요. 봐요. 빼봐요. 이게 안 빠져. 봐봐. 이제 봐봐. 얘는 가볍잖아. 네. 얘는 헤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갔는데 다시 뒤로 뺄 수 있어. 근데 얘는 봐요. 똑같이 탁 했는데 끌려가요. 이렇게. 끌려가야 돼. 그래서 팔로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요. 탕, 그런 느낌으로 탕 해봐. 탕 털어봐요, 여기를. 응, 그럼 털어줘야 돼. 시작, 털어봐요. 이제 가야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하고, 봐요. 탕 하면서 그냥 따라가야 돼. 응, 그래서 따라가야 돼. 그렇지, 그런 느낌, 헤드를. 그렇지, 내가 아까 그 스윙할 때, 우리 미나 씨가 스윙하는데 어떤 스윙이냐면, 이 클럽을 들었는데, 이렇게 길은 잘 따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만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미나 씨가 자 좋아. 근데 봐요. 얘 손 봐. 내 손을 봐요. 넓게 이렇게 움직이면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봐요. 실제로 우리가 탕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죠? 이게 우리 프로들이 하는 모양이야. 탕 털고 이렇게 가야지. 미나 씨는 싹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잘. 여기는 훨씬 더 클럽이 봐요. 여기서 또 풀어주면서 탁 때릴 때 내 팔이 촥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봐요. 이쪽이 늦게 쟤는 길게. 앞질러 가잖아. 내 손보다 뒤게 왔던 이 헤드가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나를 앞질러 가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아까 요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질러 가려면 여기 가서 탁 요거 있어야지. 여기 갑자기 와오잖아요. 뭐 끌고 와라가 아니라 그냥 휘두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봐. 아니 여기서 짧게 움직인데 근데 얘가 커져버리면 안 돼. 얘가 짧아야 저 바깥쪽이 길게 나는 여기를 짧게 딱 움직이고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팔을 쫙 펴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으로는. 근데 난 그 영상을 쭉 펴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짧게 움직이면 헤드가 늦게 온 거죠. 여기를 빨리 보낼 수 있도록 여기서 로테이션이나 릴리스를 하는 거죠. 봐봐요. 정작 릴리스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봐봐요. 릴리스 포인트. 여기서 릴리스를 던져줘야지. 그 던져주는 연습하고 실제로 공을 칠 때 봐요. 들었다가 땅 하고 빼는 역할. 요거를 하면 힘 전달을 탁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요것만 하세요. 자, 해볼까요? 그 백스윙. 그 아, 백스윙 뭐 다 필요 없어. 지금 다 잘하고 다 있으니까. 해봐. 연습스윙 한번 해봐요. 그래서 빨리 탁 빼고 다시 와야 돼. 탁 털고 다시 와. 빼요. 그러니까 가는 걸 봐봐요. 가는 거 멈춰야지 이런 게 아니라 봐봐. 치다 보면 헤드가 다 혼자 가. 막 끝까지 가거든. 봐요. 탁 가다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요. 제가. 가다가 그냥 와.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다 뿌려줘. 어, 그렇지. 그냥 오는 거예요. 어, 한번 쳐봐요. 왠지 잘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뿌려봐요.
딱 해봐. 나 내려와. 이제 내려와. 어. 막 예쁘게 할 필요 없어. 네. 네, 다 해봐. 예쁘게 내려오지. 어, 소리가 틀려졌어. 빵 가져요. 어, 해봐. 탕 풀고 다시 접어요. 어, 풀어봐. 빵 하고 다시 빼. 네. 뭔가 볼 스피드가 빨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소리가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땅 맞았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두 번 다 빵 소리가 네. 더 틀려. 소리가 달라졌어요. 네, 볼 스피드가 훨씬 네. 빨라진 거예요. 임팩트 순간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요거. 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요것만 느끼십니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그냥 빨리 뿌리고 접어. 예, 다시 여기서 접을 줄 알아야 돼. 해봐. 세게 뿌리고 다 이거 다 빼. 예, 봐요. 땅 하고 이렇게 털어야 돼. 빼. 해봐. 쭉 뿌리고 다시 어, 여기다 털어. 다시 한번 해봐. 훈련을 해봐야 돼요. 빵 하고 다시 빼야 돼. 어, 이렇게 뺄 줄 알아야 돼. 이제 이거를 우리 프로들이 그래서 이거 봐요. 빵 치고 탕 이렇게 하는 프로가 있는 거 아니면 또 땅 치고 타 이렇게 네. 하는 프로가 있고 그냥 그게 다 둘 다 똑같아. 땅 하고 습관이 이렇게 탕 옛날에 로레나 오초아가 땅 치고 탕 이렇게 항상 하던 거. 또 에리카 솔렌스나 뭐 탕 치고 탕 이렇게 하고. 네. 예, 그게 다 헤드 무게가 갔다 온 거예요. 무게가 해봐. 갔다 온다. 해봐. 그냥 뿌리고 끝까지 하고 다시 털어야 돼. 이렇게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못 하면은 봐요. 중간에 이게 탕 요거 못 풀고 몰고 가면 자꾸 이렇게 자세만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냥 네. 이것만 탕 털 정도의 스윙이 됐다면은 나중에 여기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해볼까요? 우리 민아 씨 비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 끝에 털고 땅 빼요. 옳지. 그래서 지금 뭔가 그 임팩트 순간에 힘이 전달돼서 팍 끝쪽으로 전달되는 요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써봐요. 그립 잡아보세요. 자, 거기서 힘 빼고. 자, 됐어요. 자. 자, 어깨를 힘 다 빼고 자, 제가 당깁니다. 그대로 자, 이건 부드럽게 있고 그럼 이제 헤드 끝쪽 무게를 내가 한번 느껴줄게요. 자, 어깨 다 힘 빼, 팔에 힘 빼시고 내가 당기고 힘 다 빼고 다시 접어줄 땐 접어주고 그렇죠, 다 가만히 있으세요. 오, 역시 싱글 공 잘 치실 것 같아요. 네. 자, 내가 당겨 버텨요. 이제 나는 당기고 있어요. 거기서 버티지 오지 말고 자, 내가 좀 당겨도 거기서 계속 있어봐요. 자, 탄성을 좀 느끼면 제가 조금 밀게요. 그래, 이제 밀게요. 자, 오지 말고. 느낌을 가주려고 그래. 지금 요 끝쪽에 지금 헤드 무게 느껴져요? 아, 요 끝쪽에. 자, 봐. 요 끝쪽에 헤드 무게 느껴지나요? 네. 오, 같은 무게라도 지금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있을걸요? 네. 근데 손목은 부드러운데 지금 여기는 무겁네. 아, 여기는 다 부드러운데. 와, 딱 끝쪽이 막 엄청 무거운 게. 자, 봐요. 그대로 갔다가 그 무거운 게 와서 그리고 무거운 게 맞았다고 생각해봐. 자, 이제 힘 빼봐요. 자, 올라갔습니다. 자, 헤드 끝쪽에 무거운 거, 어, 이걸 상상하는 거, 머릿속에. 지금 봐요. 아까 내가 탁 던질 때 그 쬐 끝쪽이 무거웠죠? 네. 그때 민아 씨가 힘 쭉 뻗은 게 아니라 힘을 쭉 늘어놓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힘 뻗은 게 아니라 쭉 늘어놨는데, 어, 끝쪽에, 여기에 무겁잖아요. 자, 갑니다. 무거운 게 오네. 어, 이거 무거운 걸. 온심력. 네. 그 느낌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휘두른데, 탁 할 때 내가 끌려가는 느낌이 느껴져야 돼. 헤드가 탁 혼자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 여기서 내가 아까 당길 때. 스톱.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왔죠. 왔는데 내가 봐요. 어깨 힘 빼봐요. 자, 손을 잡고 있어요. 매달려있어요. 근데 얘가 봐요. 야, 제 끝에 팡 해서 어깨 힘 빼봐. 어깨 힘 빼봐. 어깨 더 힘 빼봐. 빼보세요. 어깨를 다 힘 빼봐. 어깨 그렇죠. 그렇게 이런 느낌. 어, 이게 탈골. 지금 빠질 뻔했죠. 어때요? 방금 탈골 될 뻔했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정형외과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보수도비야 이것도. 자, 탈골 시켜서 보냈다가 다시 와서 또 탈골 시키고. 네, 자, 다시 그만큼 근데 힘을 엄청 주고 있었네요. 힘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손 나와봐요. 그동안 얼마나 힘줬어요. 힘 빼봐. 어떤 느낌이에요? 네. 어, 느낌이 탕 틀어지냐? 자, 저 갔어요. 탕 하고 접어요. 이거 네. 저절로 접잖아요. 어, 이렇게 놔두면서 접잖아요. 봐봐. 네. 탕 하고 접잖아요. 네. 그 느낌인데 칠 때 어떻게 했을까? 자꾸 이러고 있다는 게 네. 느껴져요? 이렇게 했어요. 어, 이렇게 이거 이게 이런 네. 느낌으로 때려야 돼. 탕 틀어주는 게 오히려 임팩트 이 순간이에요. 땅 하고 가요. 정말 자 가봐요. 올 때 이렇게 어 이럴 때 채가 잡혀 있죠. 그러면 탁 가면 알아서 힘이 다 이거 채 끝에 무게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니까. 요것만 느끼면 돼. 한번 휘둘러 봐요. 채 끝에 무게가 뭔지. 지금 약간 도수치료 받을 때가. 도수치료? 어 도수 두두두.
예, 여기? 예, 네. 그럼 맞아요. 탈골이 어깨를 이때 아니 봐봐 이때 이렇게 오히려 힘을 빼라니까 힘을 빼면 탈골이 된다 이거. 그러면 그게 끌려가는 거야. 그렇죠, 봐봐. 어깨를 내가 이거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 버티는 힘이 있어야지 머리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채 끝쪽으로 막 착 털어주잖아. 그렇죠. 요 끝쪽으로 헤드가 탁 끝에 늘어나게. 그렇죠. 채 끝쪽으로 뭔가 더 착 늘어나잖아. 뿌려주는 게. 해봐요. 그 탕 뿌려주면서 던져봐요. 채 끝쪽으로 이미지를 자꾸 끝으로 보내준다. 그때 임팩트 순간 어깨에 힘이 탁 털어진다. 오히려 힘을 탁 턴다. 그렇죠. 뭔가 채 끝에 힘이 딱 실리죠. 네. 탕. 봐봐요. 앉아. 다시. 탕 나를 당겨봐요. 탕. 당겨봐요. 탕. 탕. 이때 나를 당겨봐요. 네. 임팩트 순간 탁 당겨봐요. 나도 몰라. 언제가 임팩트가 될지 내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매달리고 있는 거 해봐요. 네. 언제 임팩트는 뭐죠? 해봐요. 요게 임팩트.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봐요. 이제 임팩트가 할 거라고 나하고 눈치 게임 알죠? 자, 당겨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해봐요. 내가 맞히면 내가 이기는 거요. 당겨봐요. 하나, 둘, 셋. 아니, 본인이 나한테 말을 안 해주고 당겨야지. 언제인지 모르게. 네, 해봐요. 안 맞죠? 네. 절대 안 맞아요. 임팩트를 예상하고 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임팩트는 오히려 레벨을 두는 릴리스 과정 속에 있는 것 뿐이지 임팩트를 내가 예상하고 봐봐요. 나 보세요. 자, 임팩트를 예상하고 뻗어준다. 이거 안 된다 이 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봐봐. 탕 땡겨 나를 땡겨봐요. 이게 임팩트가 자연스러운가요? 나 레벨 두니까 땡겨봐요. 이게 임팩트잖아요. 네. 통제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내가 여기를 이렇게 미리 나하고 눈치 게임해서 자 이거 임팩트다. 자 땡길 때 맞춰봐. 힘 줘봐. 시작. 언제 이제 나를 모르니까 해봐. 땡겨봐요. 내가 늦어. 뭔가 못 맞춰. 내가 미리 할 수도 없고. 이거 늦어요. 상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내버려둔 거야. 임팩트 해봐요. 내버려둬. 해봐요. 언제 땡기든 내버려두면 이게 릴리스고, 이 릴리스 과정에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나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자요. 릴리스 과정에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로테이션과 손의 타이밍, 싱크는 애쓰기를 하면서 매번 내가 노력하면서 그 타이밍을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 임팩트 한다. 임팩트야! 이렇게 아니다. 네. 그냥 내가 몸을 꼬인, 내가 잘 꼬인, 꼬인 것을 풀어주는 과정 속에 봐요.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늘나 임팩트 순에 자, 부드럽게 들었습니다. 탕! 탕! 힘이 이렇게 빠져있게. 이게 실제로 내가 이렇게 탁 치고 빼지만은 내가 시합가서는 탕! 치면서 균형을 딱 잡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힘을 전달 끝으로 탁 가는 이제 거꾸로 제가 당겨 볼게요. 자, 임팩트. 이거요. 요거. 지금 자 백스윙 갔습니다. 자, 딱 당겨 탁 이럴 때 힘만 빼고 있으면 돼. 그러면 얘가 팍 가서 다시 착 또 힘이 빠졌으니까 갈 거 다 갔으면 다시 알아서 힘이 쫙 빠져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까? 네. 자, 그럼 저는 뭐. 약간 딱 이거를 맞 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맞 네. 이거를 딱 하나가죠. 네, 모든 스윙은 달라도 네. 모든 프로의 임팩트 순간은 같다. 같죠. 이러면서 맞아. 그 임팩트 모든 스윙의 어떤 메커니즘이 다를 지언정 임팩트 순간의 요 모습은 같다라고 제가 맞아.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생각은 맞아. 네, 딱 네. 이렇게 만들면 소용없다. 네.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다. 예, 내버려 둔다. 왜? 얘가 탁 하면 내가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탁 하죠? 탁 놓쳐. 그럼 굉장히 빨리 탁. 그럼 탁 터져. 그럼 이걸 따라가 한번 끌려가는 느낌.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 근데 그 이불을 치듯이 탕, 탕 이런 느낌을 계속 해야 예, 되고 그거를, 예. 여기서 쳐야 되고. 그렇죠. 예. 해봐요. 이거 탁 알면 완전히 이게 얼굴 색깔이 바뀌어야 되거든. 지금 덜 바뀌어서. 해봐. 정말 이거 알면 됐죠. 뿌려주고 빼야 돼. 빼. 힘 빼야 돼. 예, 해봐요. 지금도 힘 전달은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해봐. 채 끝쪽으로 힘을 쏟아 쏟게 한다. 그 느낌이 어떤 건가? 채 끝쪽으로. 힘 빼봐. 채 끝쪽으로 던져서 뺀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백스윙 가봐요. 이렇게 와서 채는 이렇게 높게 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와서 채를 던져줬을 때 저 끝에 원심력이 빵 할 때 요때 지금 어깨 힘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첫 끝쪽으로 가지 않거든. 다시 나도 이거 힘 뺐는데 이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힘을 딱 요때 꼭 힘 줘야 될 것 같아. 힘 안 줘도 채 끝에 탁 하면서 채 끝에 놓쳐질 것 같아. 채가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손이 나버리면 어떻게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 빼시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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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본인이 뻗으면 나하고 싸운다겠죠. 가만히 있어주면 내가 탕 체크 쪽으로 가서 자 힘 빼시고 던져줄 때. 그다음에 탕 할 때 다시 힘이 빠져야 돼 이렇게. 봐요. 세게 뿌려서 탁 뿌렸잖아요. 그럼 다시 힘이 빠져야 돼. 그래야 봐요. 내 팔이 봐요. 탁 이렇게 팔이 힘 빠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힘을 칠 때 힘을 줘버리니까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뭔가 탁 뿌려주고 빠진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이제 이게 일단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발 딱 뗄 때 봐요. 이거 지면을 이용하잖아요. 네. 이게 탁 요 동작이 있으면서 탁 쳐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다음 단계고 우선 여기 체를 뿌려줄 줄 알아야 돼. 예. 뿌려주고 다시 접어야 돼. 여러 번 스윙 한번 이렇게 이런 스윙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좀 접세. 봐요. 땅 하고 다시 빼고. 땅 하고 빼고. 땅 하고 빼고. 이거 해봐. 빼고 해봐. 뿌리고 빼고. 계속 뿌리고 더 속도를 못 내요? 탁 털어봐요. 헤드를. 그렇지. 그렇게. 지금처럼 털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털어야 돼. 털고 털고 빼고. 자, 해봐. 그럼 방금 그런 식으로 탁 털어봐요. 잘했어요. 굿샷. 잘했어요. 캐리로 그 네. 저기로 떨어졌으면 충분히 170, 80은 넘어간 것 네. 같아요. 해봐요. 네, 그렇게 털어주는 거 옳지. 네, 털어줘. 딱 털고 그냥 접어주고 바로 와야 돼. 그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전달해 목적을 두는 거야 머릿속에. 그렇죠. 잘했어요. 릴리스 조금 머리가 좀 빨리 이렇게 돌지 말고 좀 뒤에서 친다 생각해. 여기를 구별을 패스윙 가보시면 얘랑 얘는 지나고 좀 여기 기다리시면 돼. 그 느낌 해봐요. 딱 그쪽은 기다리시고 뒤에서. 네. 오 지금도 보면은 캐리도 날아가네. 네. 굿샷. 오 굿샷. 우와. 이렇게 하면 됐어. 우와.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